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종 셀럽들과 함께하는 셀럽은 말했지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실적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S&P 500 지수가 8%가량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셀럽은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셀럽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애널리스트인데요. 그는 S&P 500이 fall to 4,000, 4,00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어닝 시즌의 어떤 포인트, 어떤 지점에서 upward revisions, 상향 조정만큼이나 downward, 하향 조정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자, 투매가 S&P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발언을 했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투기적인 징후, 거품의 징후가 나온다는 의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셀럽과 관련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나눠보시죠. 네, 자, 첫 번째는 마이클 윌슨의 이야기인데 자,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전에 우리 최영호 고문께서도 실적을 잘 체크해야 된다. 이번에 예상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식의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요, 올해 초반에만 해도 한 75% 정도가 영업에 관한 이 어닝에 관해서는 상향 조정을 했었거든요. 네네. 지금 하반기로 오니까 그 포션이 0.8%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앞에 전망치가 지금 조금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자, 지금 4,000을 지금 예측을 했어요. 네. 그럼 4,000을 예측하면 최근에 4,536까지 갔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는 11%, 그다음에 최근에 평균가인 4,350을 기준으로 하면 8% 정도가 지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9월 달만 해도 5% 지금 조정이 된 거거든요. 그건 뭐 이건 2000년도 9월 달인가요? 그때 7%가 조정이 된 이후 최대치인데 네. 이렇다면은 지금 조정을 9월 같은 조정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그런 예견들을 보는데요. 결국은 이거는 이렇습니다.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든가 노동력 부족 이것들이 기업들에게 비용 상승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다. 우리가 발견한 진리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해소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런 8% 정도의 하락이 어떤 식으로 평탄화되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오늘도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도 역시 오늘 투매가 좀 나오면서 2% 넘게 하락하는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도 미국 주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과연 좀 조정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의문, 마이클 윌슨의 이야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셀럽 이야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한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다음 셀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고의적으로 중단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헛소리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의 지난밤 말말말 들어보시죠. 자, political, 정치적인 헛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에너지를 as a kind of weapon, 무기의 일부로 사용한다는 것은 아주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유럽으로 가스 공급을 늘리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가스 가격이 높은 것은 에너지 부족 때문이다. 책임 전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럼 지난밤 있었던 러시아 에너지 위크 이야기 역시나 고문님과 앵커님 통해서 들어보시죠. 네, 다음은 또 푸틴 이야기입니다. 네. 요즘 푸틴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을 많이 합니다. 일단 가스 얘기가 나왔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유가 100달러 갈 거다. 뭐 이런 예상도 하고 있고 뭐 중국 대만과 관련된 관계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이 뭐 대만에 굳이 무력을 쓸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그렇죠. 오늘 많은 얘기들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부터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이게 푸틴이 이렇게 하는 데는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 아니냐. 있겠죠. 이거 알아내자 이제 어저께 숙제를 저 받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불 정도의 지금 유가 전망도 CNBC에 나와서 전문가처럼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를 보면은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지금 열악하고 좀 이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고 천연가스가 오르면요. 지금 푸틴은 화장실 가서 그냥 자기가 킥킥킥 웃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이
뭐 에너지 크라이시스를 레버리지 삼아갖고 지금 쥐락펴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유럽에 푸틴 말대로 공급을 15% 정도 올렸어요. 그러나 언제라도 이것은 이 밸브를 잠글 수 있는 그런 야망과 욕심을 갖고 있는 게 푸틴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수록 러시아는 지금 좋은 환경이어서 그렇죠. 이것을 즐기는 부분들로 갈 것 같고요. 이러한 얘기가 지금 에너지 공급이 이렇게 잘못되는 거는 사실 미국 때문이라고 또 한마디는 했어요. 네. 따라서 푸틴의 이러한 에너지를 통한 전략적인 부분은 국가 재정 확보라고 보시고요. 그렇다면은 푸틴은 유가가 올라가고 천연가스 값이 올라가는 것에 굉장히 환영을 하는 그러한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서 이 얘기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푸틴이 요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었군요. 기분이 좋아서 막 그러는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나 천연가스,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셀럽은 누굴까요, 강민정 캐스터? 네, 마지막 셀럽도 애널리스트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애플이 반도체 부족으로 아이폰 13의 생산을 줄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는 국내 밸류체인들이 영향을 받았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미국에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분류를 했습니다. 자, 애플은 incomplete builds, 불완전한 빌드를 출하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면서 이 생산량을 하향 조정하더라도 most suppliers, 대부분의 공급자들이 크게 영향을 받게끔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애플에 최소한 20%의 공급 비중을 두고 있는 회사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자, 시러스 로직이 들어있었고요. 또 스카이웍스 솔루션스, 마지막에 보시면 퀄컴도 있었습니다. 자, 퀄컴을 제외하고는 이 종목들 지난밤 전부 하락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밸류체인에 이어서 이 미국 밸류체인들도 타격을 받을지 자세한 이야기 역시 스튜디오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애플 이야기인데 네.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LG 이노텍 같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는데 네. 아이폰 13을 생산을 일단은 줄이겠답니다. 네, 8천만 대에서 9천만 대에서 8천만 대로 예, 1천만 대를 좀 줄이는데 자, 이게 왜 시장에 이렇게 타격이냐면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 건 알고 있지만 네네. 사실 애플이라는 회사 자체가 전체 공급망의 이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반도체가 부족해서 지금 생산을 못한다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했냐. 이것이 사실 지금 삼성전자에 6만전자 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애플이 왜 생산을 못하냐면 아이폰 13에 가는 통신칩이 없어서 지금 천만 대를 지금 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9월 판매분도 아직 배송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상태를 전체를 보다 보니까 이제 아까 뭐 우리가 소개되는 지금 브로드컴이나 이런 데서 필요한 만큼 지금 반도체를 못 대주고 있는 상황이고 동남아시아의 애플 공급망 굉장히 지금 타격을 받아 있는 상황인데 자 팀쿡 SCIM의 달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복수의 네. 이 공급선을 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기들은 지금 어느 한 곳을 줄이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자 이거는 뭐 애플이 폰을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이지만 사실 여기 메모리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뭐 한 15% 이상의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메모리 반도체 공급업자인 우리 삼성과 하이닉스가 여기에 또 여파를 오늘 좀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뭐 대만의 유니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데는 공급을 아예 중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8인치에서 지금 사실 아날로그 파워나 파워 IC 이런 것들이 지금 부족한 상황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것이 길게 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반도체 부족 사태가 자동차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애플에게도 영향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단기간에 좀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문제가 좀 지속될지 우리 시장에게는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최영욱 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왓츠업 그리고 셀럽 마레지까지 이야기 해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